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학자들도 사실은 직관의 작용 속에서 과학을 탐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아까 같이 눈치채신 분도 있는 거고, 아인슈타인처럼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철학적 탐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개별 사물, 현상에서 연구하는 건잘 하시는데,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는 되게 난감해하죠. 근데 사실 인간의 선악 문제까지 탐구하려면 너머까지 가야, 즉, 내가 어떤 법칙을 탐구할 때 확신을 주는 그 영역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려면요. 명상밖에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시공을 초월한 차원까지 끌어올리면 자기가 세우는 법칙이 자명한지 아닌지가 더 자명해집니다. 내면에서. 순수하게 내려놓을수록 내가 탐구해서 알아낸 결과물들을 내려놓고 직관의 영역에 자꾸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알아낸 법칙에 대해서 또이 어떤 이성적인 추론도 겸해서 같이 연구해 가다 보면 명상과 선정과 지혜가 겸비되다 보면요. 자명해집니다.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간에 그 자명함이 더욱 여러분 내면에서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에서 철학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불교 같으면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 대승기신론에서 선정은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지혜는요,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따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서 될 건지 아닌지 분명히 따지는 거. 요게 같이 가는 거죠. 유교 같으면 예전 선비들은 거경국리 그랬어요. 깊이 깨어 있으면서 국리. 그런 직관력을 이용해서 사물에 나아가서 하나씩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늘 초월적으로 고양시키면서 또이 사물의 개별 구체적 사물들에 대해서는 원리를 탐구해 가다 보면요. 이게 맞나요? 하나로. 깨어 있음에서 오는 직관력과 추리작용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근본 원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직관은. 그 직관을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말로 표현해 보고, 말로 표현하면서 또 자명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말로 표현했을 때내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돕다 보면요. 자명한 진리들이 결국은 자명한 보편 법칙들이 내 안에서 많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돼요. 현실화되지 않으면 또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요, 내면에서. 이게 이 생활을 완전히 안 바꾸면 이 철학자가 못 됩니다. 삶을 맞춰줘야 돼요. 맞춰준 만큼 자기가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법칙이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걸 여러분이 삶에서 구현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다고요, 별로. 여러분의 우주에서도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로 분류되지, 삶의 법칙으로 분류되지는 않을걸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시면 여러분이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보편 추상적 법칙이 되려면 여러분의 모든 개별 구체적 삶이 이 법칙대로 굴러가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법칙을 찾아냈어. 소통하고 남을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법칙 같아. 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야, 너나 잘해. 이런 말을 속으로 하고 있다면 그냥 이거는 뭐 지적 유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또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내는 게 방금 그런 작업도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낸 것만 해도 귀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법칙이라는 말을 쓰려면 내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야 진짜 내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와 단순한 그런 지식인을 구분하는 거는 지식인은 그런 지식이 많아요. 법칙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냥 지식인이 되는 거고 철학자는 저 근본 원리부터 맞추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법칙을 알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서 철학자라고 할수 있느냐? 그러면 뭐랄까요?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철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근본 원리를 모르면 플라톤식으로는 이데아 모르면 철학자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만 알면요, 철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런 경우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육바라밀의 법칙들이 보편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독교식으로는 이게 뭘까요? 황금률이나 율법에 해당돼요, 율법. 율법이나 그런 황금률.
자,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돼요. 생각하면 맞아요, 말이. 그럴싸한데? 너가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그럴싸한데? 자, 이게 법칙들이죠, 이것도. 이 실천 법칙들이에요, 이게. 보편 법칙들이에요. 실천적 법칙들인데 실천이 안 되면 이 말은 의미를 잃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법칙은 아닌 거죠. 그게 법칙이 되게 살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게 이제 모든 율법이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황금률인 거고 황금률을 풀어놓으면 율법이 돼요. 다양한 율법.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 율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죠. 나름 또 율법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호되게 비판하죠. 누구보다 제일 매섭게 비판했죠. 이 법칙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의 근본적인 울림 없이 이 짓만 하고 있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즉 내면에서 자명해 그게 옳은 일이야 하고 양심의 자명 찜찜의 신호를 정확히 들으면서 법칙을 지킬 때 법칙은 의미를 갖지. 즉 뿌리가 단절된 법칙은 가짜 법칙이라는 거죠. 그 법칙만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울림이 없이 여러분 양심의 울림이 없이 아 진짜 그 말이 양심적으로 맞는 말이야 하는 황금률에 대한 그런 울림이 없이 기계적인 황금률의 적용은요 그건 오히려 또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의미를 가지려면 양심이냐 선이냐 악이냐는요 양심에서부터 울려야 돼요. 그게 자명한 일이야 하는 그 울림 때문에 그 자명한 울림의 신호 여기서 오는 신호 때문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법칙과 율법들을 따라서 현실의 삶을 경영할 때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황금률이나 율법이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파를 비판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는 천국 가는 열쇠를 쥐거든. 이게 열쇠이긴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율법 무시하는데 그 바울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막 혹독하게 비판하죠. 이거를 강조하다가 요걸 비판한 격이에요. 하느님과 소통하는 걸 강조하다 율법을 너무 비판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그 완성이라는 것,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리새파들은 천국 가는 열쇠를 쥐고도 자기도 열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 율법의 의미를 알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율법을 지켜놓고 양심은 모르면서 율법만 기계적으로 지키고 천국 갈 걸 바라고 있다. 그건 엉터리다.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데서 너희가 십일조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좋은데 너희는 하느님의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는. 근원적인 양심의 울림이 없이 기계적으로 십일조 걷고 있고 그럼 결국 그게 뭐로 하고 있는 걸까요?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천국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걸 하고 있으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부하고 다 좋은데 진짜 양심에서 우러나서 기부를 해야지 기부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노리고 기부하고 뭘 인증샷 찍으려고 뭐 하려고 요즘 딱히 인스타에 올린 게 없어서 가서 좀 뭔가 한번 좋은 일하고 결국 그게 어떤 나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를 알리고 싶어서 뭔가 자선을 했다면 그럼 넌 그 명예를 얻고 끝나는 거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 양심으로 하라는 거죠. 양심으로. 그래서 이게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철학자는 우리 내면의 직관에서 오는 자명함 우주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렇게 해야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 찜찜하다고 그건 원리에 어긋난다고 울림이 있는데 이 울림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내가 외운 법칙대로만 살면 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해요. 철학의 영역은. 과학이랑 다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근원의 느낌이 중요해요. 그게 이데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자,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 삶을 통해서 사랑의 법칙 또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 정의의 법칙 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예절의 법칙 항상 옳고 그름은 자명한 팩트에 근거해서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지혜의 법칙 항상 양심 구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성실의 법칙
늘 욕심에 빠져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음의 법칙, 이런 여섯 가지 법칙을요 알아내셔서 삶의 모든 개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철학하시려면, 자 철학입니다. 이제 과학,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거 빼고 철학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개별 구체적 삶을 통해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가족과의 뭐 마찰, 또 이게 나라 걱정, 시국에 대한 뭐 뭔가 여러분의 입장 표명,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꾸 작은 일 하나도 큰 일이랄지라도 다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그 법칙대로 꾸려가시려고 노력하시되, 자 법칙대로만 산다고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올바른 삶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법칙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이게 진짜 내 양심에서 맞다고 하는지를 계속 살펴야 돼요. 그래야 그 법칙에 묻은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 법칙에 여러분의 욕심이 붙어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편견이 붙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진짜가 나와. 예전에 황금률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자기 동족만 도와주는 걸로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제한적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너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걸요. 교파만 달라도 벌써 이단시합니다. 저것들 이단이에요. 제가 천국 가면 진짜 내가 장을 지진다 막 이러면서. 자 뭔가 좀 달라지죠. 그게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스인들, 이방인들, 왜 그 아주 외도들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외도, 이교도들. 내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주 제한된 폭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그걸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편견과 욕심이 붙으면 되게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게 욕심 추구의 어떤 하나의 그냥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의 울림이 없는 육바라밀의 적용, 보시. 뭐 남한테 뭘 베풀어야겠다. 딱히 베풀 게 없으니까 괜히 또 물고기 잡아다가 풀어주고. 잘 살고 있는 물고기 잡아다가 자기 외지에다가 타지에다가 풀어놓고는 방생했다고. 좀 이상하죠? 길 가다가 물고기가 죽게 생겼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살려줘요 하는 것 같아서 돈 주고 사다가 풀어준 거랑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양심의 울림 때문에 한 거랑 아 요즘 좀 방생을 안 했는데 방생 좀 해야 되는데 방생용 물고기 사다가 그 방생하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산 물고기를 사서 해주면 좀 뭔가 좀 공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게 좀 그 맛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보시 하나만 해도 정말 다양하고 인욕만 해도요 인욕도 정말 내가 정말 널 어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참겠다 하는 인욕하고 야 너도 한 중생으로서 내가 안타깝다 이해한다 하고 인욕해 주는 건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양심의 울림이 빠져버리면 이건 다 꽝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지적해 줬어요. 양심의 울림이 빠져버린 율법은 오히려 사람 잡는다. 조선시대 때도요 저러다가 나라 망했습니다. 양심의 울림이 없는 이니에지의 무자비한 적용은요 사람 잡아요. 어떤 말까지 나오냐, 이니에지가 사람 잡는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절개를 숭상해야 된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눈치를 줍니다. 아, 저거 좀 은장도를 좀 썼으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좀 자결했으면, 목을 매달던가. 왜냐, 그래야 우리 가문이 열려가 있는 가문이 돼요. 뭔가 그게요, 이 열려를 막 문화가 만들어내고, 그러면 숭상해주고, 만약에 억지로 죽으라고 안 해도요, 그런 걸 숭상해주는 문화로만 가도 사실 내모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태계 선생은 자기 며느리 다 개가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양심은 어디 가버리고 율법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걸로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들이 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 잡는 도구로 쓰인다고. 저거 왜 충신이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남을 지적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더 잘났다는 걸 입증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니지가 사람 잡는 거죠. 양심의 울림은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이 딱 그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만 천국 간다는 자부심까지 딱 갖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하고 싶겠죠. 예수님 입장에서 기회만 되면 막 욕을 막 자꾸 날리심.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마의 자식들아. 그런 것들을 특히 성인들이 싫어하신다. 가짜 철학자를 아주 싫어하신다. 왜? 자기도 천국 못 갈 뿐더러 남들도 다 못 가게 막아버려요. 저 사람처럼 하면 천국 가나 보다 하면 다 같이 속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양심의 울림이 있을 때 한 거를 제일 중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자기 그 기름을 발에 부어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그 뭐 하는 짓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은 정성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좋게 보신 거죠. 자기가 가진 게 적든 크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양심을 표현할 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건데 이 남보다 더 멋지게 어떤 양심을 실천했다는 소리 듣고 싶으시면은 그건 이미 글러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여기랑 연결돼 있죠. 그런 것도 지금 분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아 그게 왜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이 뭔 일 하실 때 양심을 지키실 때 법칙 이전에 그 자명찜찜의 울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심 노트 여러분 쓰실 때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직관 플러스 이성작용, 추리작용, 이성의 추리작용. 직관과 추리가 함께 가야 돼요. 직관은 자명이냐 찜찜이냐를 읽어내고요. 이성적으로는 자기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에 개별 구체적 상황에 알맞는 법칙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추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추리하시고 직관과 함께 할 때 그때 완벽한 분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거 다 생각 꼼꼼히 해보시고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여섯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분석하시면서 저 내면의 울림, 자명찜찜의 울림을 체크하시면요. 이게 지금 철학하신 거예요. 양심 노트가 철학자 되는 비결인 이유가 그거예요. 구체적 상황 분석을 통해서 추론하시면, 자명한 추론을 하시면서 자명한 추론과 여러분 내면의 직관이 딱 겸해지면 상황이 아주 입체적으로 자명한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때 이 양심적이라고 판단된 행동을 행동에 옮기시면서 인간은 또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다 못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하지만 자기가 아는 정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력이 자꾸 늡니다. 그게 중요해요.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이 자꾸 늡니다. 그게 이제 철학자로서 점점 수준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법칙에 대해서도 맞다, 자명하다라고 인가할 때 우리 내면에는 사랑의 근본 원리가 명백하게 직관됩니다. 아, 이거야 하는 뭔가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사랑하는 보편 법칙이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보편 법칙을 자명하게 인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으며 드러난 로고스인 보편 추상적 법칙을 자명하게 인가해 줄 수 있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로고스, 감춰진 로고스인 초월적 근본 원리뿐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맞다 틀렸다라고 최종적으로 인가해 줄 수 있는 자리는 이데아 자리밖에 없어요. 그 양심 자리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글을 읽어도 이런 글을 여러분이 읽어주는 거는 이성작용으로 읽어줄 수 있지만 읽으면서 확 자명하다 아니다 느낌이 드는 건요 저 내면에 있는 근본 원리가 해주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책을 공부하시건 어떤 사물을 접하시건 맞다 틀렸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원리가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요 여러분이 이제 철학자가 되실 수 있어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내 근본 원리가 자명하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내 직관이. 그렇죠? 그 전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남들은 다 풀렸다고 해도 아, 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은 양이 안 차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양이 안 차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막 맞대요. 막 울고 환호하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그게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더 근원적으로 아 저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 내 안에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건 좀 찜찜한데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요. 이건 좀 찜찜한데는요. 뭔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술을 감상하실 수 있는 것도요. 만들지 못하더라도 보면요. 꽉 찬 느낌이 드는 작품이 있고 아 저건 좀 뭔가 아쉬운데 여러분이 만들 줄도 모르시면서 뭘 알아요. 저건 좀 뭔가 부족하군. 남녀도 서로 이렇게 평가 잘 하잖아요. 아, 좀 아쉬운데. 뭐가 좀 뭔가 완벽한 비율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있다니까요. 이데아가. 아, 저건 아닌데. 2% 아쉽군. 70점. 뭔지 모르지만. 그럼 100점이 뭔지 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자기는 알아요. 자기 안에 뭔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다 갑니다. 그냥 쓰고만 살다 가지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서 나를 계속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모르고 살다가요. 철학하기는요. 바깥 사물에 나아가서 우리가 과학을 탐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결국 과학적 탐구도 바깥 사물을 막 탐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깥 사물을 재료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원형의 정보를 드러낸 것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끝없이 여행을 다녀도 결국 알게 되는 건 여러분 원래 내면에 있는 선천적 기준을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재료는 다양하니까 더 뭐 넓게 연구할수록 재료가 다양하니까 개별 구체적 사례가 다양하니까 훨씬 정밀한 법칙이 나오겠죠. 그 맛은 있는데 결국 그게 법칙이 옳은지 그런지 최종 인가하는 건 결국 여러분 내면의 울림이에요. 신기하죠? 그 울림밖에 없습니다. 그 울림밖에 여러분이 어떤 게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냐 없냐는 그 울림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리 귀한 걸 대도요 그 울림을 못 느끼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인간들은 그럴싸한 증거를 대면 그 같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논문을 쓰면 상대방이 설득당할 거란 걸 전제하고 있죠. 내가 이 정도 증거를 들이대면 너는 꼼짝 없을 거야 라는 그게 이미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개인마다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른 법칙인 거고요. 보편적 법칙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편성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술이건 철학이건 다 있어요. 보편적인 것일수록 이거는 누구나 보면 감동할 거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고전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고전을 보셔야 되냐면요. 고전은요. 수많은 인류를 거치면서 인정받은 것들이에요. 인간이면 감동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보편적이다 하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고전을 뒤적거려 보면 인간의 본질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한 2, 3천 년 동안 인정받은 거예요. 인간이면 다 여기에 감동했다는 거잖아요. 고전이라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고전을 잘 탐구해 보면 인간의 본질을 알아내기 아주 쉽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더라도 고전에 대한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책만 보시면 요즘 트렌드에는 맞으실지 몰라도 인간 본질에 대해서는 영 모르고 살다 갑니다. 자신의 보편적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일단 자기 내면에 있는 보편적 기준을 바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독서의 도움을 받자면 검증된 책들을 보시면 그 안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풍부하게 있다. 그러니까 예전 선비들도 주로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탐구 아니면 독서죠. 그러니까 개별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 내면의 탐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사물을 보실 때요. 이 사물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보고 법칙을 지식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 보잖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볼 때 꼭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내 내면에서 이런 정보, 이런 법칙에 대해서 자명하다고 느끼는지 그러니까 저 자기 내면까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철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요. 보여요. 그러니까 막 명상하다가 혼자 견성했네 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개별 사례에서도 자기가 여러 많은 적용을 해봐야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생겼네가 나와요.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었네. 이게 딱 나와야
진자견성입니다. 명상하다가 황홀한 자기의 신적인 본성을 느낀 것만으로 견성이라고 못 해요. 온전한 견성이 못 돼요. 그걸 품고 살아가는 중에 아 나는 그 신성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으라고 하네까지 아셔야 본성을 본 거라고 해요. 그때 본성이 진짜 본성이죠, 여러분이. 그 내용이 없어요. 명상하다 알아낸 본성은 주로 내용물이 없어요. 신성함, 고향감, 평온함 이런 만족감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하면 잘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그 프로그램까지 다 선천적 프로그램까지 읽어내야 본성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때 견성이 진짜 견성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지만 화엄경이나 대승기 신론 보시면 그때 본성이 일지보살 본성은 본성에 뭐라고 명령어가 새겨진지까지 알아낸 견성을 말하고 그 훨씬 전에 얻는 일주보살의 견성은 그냥 그 순수한 본성 자체 신성한 본성 자체 알아낸 걸 가지고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승기 신론에 보면 일주보살이 견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성을 조금밖에 못 봤다라고 얘기를 꼭 써놓는 이유예요. 다 보면요. 저 프로그램이 다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리 제가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린 여섯 가지 육바라밀만 알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전을 연구해 보니까 역대 모든 철학자들은요. 인간 안에 본성에 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 여섯 가지만 알아내시면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처음 막 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고전이 있잖아요.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해설서들이 이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 쉽게 소화하기 쉽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섯 가지 법칙만 탐구하시면 돼요. 사랑, 보시죠. 정의, 지계, 계율 지켜라, 룰 지켜라, 베풀어라, 룰 지켜라, 인욕, 예절, 예, 상황을 수용하라. 진실을 수용하라. 성실,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 난관이 있더라도 돌파하라. 선정, 항상 깨어있어라. 양심에 깨어있어라. 지혜, 자명한 판단을 하라.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것만 옳다고 인정하라. 요 여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요. 여러분 품고 살아가시면 다 위대한 철학자가 되시고 위대한 불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섯 가지 원칙이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 근본 원리고 삶의 보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 노트 저희가 제공하는 양심 노트 가지고 공부하시면요, 내가 겪는 모든 개별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는지 거기 답이 다 나옵니다. 분석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철학자 될 수 있다는 게 수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계속 이 사물의 근원적인 원리까지 추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이거 주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서 줬다. 이게 일반인들이에요. 뭔가 양심에 뿌듯해서 주긴 줬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줬다라고만 생각해요. 철학자는요. 왜 이걸 줬는데 기분이 좋을까 이거죠. 왜 그런가? 근본 원리에 맞기 때문에. 내가 근본 원리가 자명하다고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은 무슨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꼼꼼히 추적하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남이 나 같아서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상대방의 상황을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양심을 구현하고 싶어서 이게 자명하게 옳아서 내가 욕심에 빠질 수 있었는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한 거다 하는 이 한 행동에 담겨 있는 여섯 가지 법칙을 읽어낼 수 있으면요 이게 똑같은 행동이에요. 일반인도 그냥 하는 행동 하나에서도 철학을 한다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이 짓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지혜가 밝아질 수밖에 없고 사리 연구가요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건 이제 사리 연구가 자꾸 잘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건 빨리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해요. 이런 훈련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이 정치해야 된다는 게 제 양심 정치론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치하면 국민들은 발 뻗고 자도 된다. 안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 또 뒤를 캐면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법칙과 그 사람의 사생활이 너무 다른 거죠. 이럴까 봐 겁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겁나고
말은 그럴싸한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 잘해요. 말은 다 그냥 양심의 전문가들 같은데 하는 행동을 우리가 모르니까 또 겁나는 거. 그런데 사회 문화가 그렇게 양심 문화로 바뀌어가다 보면 일반인들 눈에도 만족스러운 사람들일 정도라면 양심을 꽤 잘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요. 그 높아진 국민들한테 만족을 줄 정도의 정치인들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꽤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 얘기도 꼭 하는 게요. 이런 철학 얘기가 삶하고 유리되면은 꽝입니다. 꼭 개별 구체적 삶을 통해서 구현돼야 됩니다. 철학은. 그래서 진짜 철학자들은요. 항상 사회에 나아가서 꼭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소크라테스 아고라 광장으로 뛰쳐나갔죠.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공자님, 다 그랬어요. 부처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 이 법칙이라는 거는 자기도 믿을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꼭 자기 삶에서 먼저 실현해보고 남들도 같이 그렇게 살자고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도 드리는 거고요. 동지의 것만 동지의 걸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칙을 자명하게 인가할 때는요.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초월적 근본 원리를 직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 원리의 보증이 없이는 보편 법칙의 자명성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본래부터 근본 원리를 갖추고 있기에 서양 철학자들은 이런 이데아를 근본 원리를 본유관념이라고 불러요. 예전 어른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본유관념 이렇게 번역해버리더라고요. 좀 풀어줘야 되는데 본래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관념,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데아예요. 이데아가 아이디어란 그 말의 그 근원이 되는 말이죠. 어떤 관념이란 뜻이에요. 관념인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념처럼 어떤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으켜서 만든 생각은 아니고 원래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옳다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선비 중에 곽정석 선생이라는 분이 조선 후기 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알미 있고 사물에는 원리가 있어서 사람한테는 아는 능력이 있고 사물에는 원리가 있는데 결국 하나의 원리일 뿐이다. 하나의 로고스가 사람을 통해서는 인식하게 되고 사물 안에서는 또 인식되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가 서로 감응하기 함에 본래 이쪽 저쪽이 없다. 나와 남이 없다. 원리 차원에서는. 원리는 다 하나다. 알미 자명하면 원리가 이미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리가 이미 있어요. 자, 이 사물에도 그 원리가 이미 내재돼 있어요. 그 원리에서 이 사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이 사물을 연구하는 우리 정신에도 이 원리가 이미 있어요.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니까. 두 원리가 서로 지금 만난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로. 그래서 내가 경물 취재할 때 사물의 원리를 탐구한다고 할 때도 사물의 원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물의 원리나 연구하고 있는 나의 정신 내면에 있는 원리나 원래 한 원리라는 거예요. 원래 나와 남이 없이 한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물을 하지만 나는 이 사물을 지금 내 에고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냅니다. 답을 알아내고 나면 근본 원리까지 알아내고 나면 이 원리가 이미 나한테 본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내고 나면 이미 여기 있다는 거니 원래 있었는데 알아내야 사실은 있는 게 되죠. 존재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뭐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하는 것처럼 그 원리를 내가 의식적으로 후천적으로 자각을 해야 내 마음에서 이제 있는 게 돼요. 그 원리가. 하지만 이 원리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조선 후기에 저기 경상도 시골에 계시던 이분도 이 정도 다 알고 계셨다니까. 서양 철학자들보다 탁월한 얘기들 막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한테는 아는 능력이 있고 사물한테는 원리가 있어서 그게 결국 하나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로고스가 서로 감응함에 본래 무피차 나와나 피차간이 나와 남간이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알미 참되면 그 로고스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게 작용해서 로고스를 정확히 읽어내고 나면
그로고스는 곧 여기에 있는 게 된다. 이미 또 여기에 와 있다. 사물에 있는, 보세요. 사물에 있는 원리가 어떻게 내 정신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이 사물을 정확히 읽어내고 나면 이미 여기 있대요, 로고스가. 왜 그럴까요? 원래 있어서 그래요. 원래 있던 게 의식 속에서 드러난, 발현된 거죠. 내 정신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 명상만 할래요, 앞으로. 왜요? 제 안에 원리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양반은 명상만 하면 명상의 원리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의 오묘한 부분입니다. 경험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토대로 법칙을 알아내고 로고스를 읽어내고 그때 내 안에 올려있던 로고스가 내 마음에서 피어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그 원리가 내 마음에 있게 돼요. 재밌죠? 아, 이건 인식론의 극치입니다. 서양에서 뭐라고 떠들건 이 철학적 인식론의 제일 극치예요. 원래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물의 원리를 어떻게 인간의 알미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읽어내요. 원래 하나기 때문에 읽어냈다는 것도 이미 서양 철학자들이 주장한 거거든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읽어낸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도 똑같아요. 내 안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로고스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알아내는 능력도 로고스라고 부르고 사물에 있는 질서도 로고스라고 불러요. 서양 철학에서. 똑같은 발상을 조선 선비들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설명을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래서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러다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조선보다 우리가 탁월한 문명이라면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얘기 던졌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한테 이 얘기 던졌을 때 그렇지라고 말할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아마 이 안에 들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너무 짜게 잡았지만 아무튼 제가 좀 기준을 너무 높게 잡긴 했지만 뭐 짐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진 않겠죠. 자, 이게 저는 문명 조선 문명보다 우리 문명이 좀 뛰어나다면 이런 철학적 수준에서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 문명 뛰어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선보다 더 고급진 도덕을 누리는 문명이 되길 바래요. 조선이 절대 전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런 정보들이 돌았다는 것은 그 열받지 않으시냐는 거죠. 지금 우리 문명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 종파의 이론이면 이론이기만 하면 우린 몰라도 돼요. 불교의 어떤 특수한 이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론은요. 이거는 서양 철학에 비추어서도 어느 철학에 갖다 대도 맞는 훌륭한 철학이에요. 보편적인 얘기라고요. 우리 정신을 잘 쓰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상식이 되면 문명을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출마했을 때도 목표가 크죠. 저는 어떤 다른 분들처럼 뭐 5년 대통령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정치에 자꾸 마음을 내는 거는 이런 문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철학 문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제가 뭐 꼭 정치 안 한다고 이런 문명을 만드는데 일조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홍익학당을 통해서 계속 해오던 작업이에요. 이런 문명 만들기. 정치를 통해서 또 같이 협공을 하면 훨씬 빨리 이런 욕심 문명이 양심 문명으로 바뀔 것 같아서 정치에도 마음을 낸 것뿐입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이런 문명 국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이런 철학적 수준 이 정도는 베이스로 깔고 살아가는 그런 문명. 왜 굳이 철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명이 아니면요, 여러분 민주국가도 이론 속에만 존재해요. 여러분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법에 민주주의로 굴러가는 문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즉 민주주의가 우리 문명의 법칙이다라고. 실제로 그럴까요? 그러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국민들이요 진정한 주권자로서 욕심보다 양심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는데 민주국가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명실을 상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다른 답을 전 못 찾겠어요. 국민들이 철학 수준 끌어올려서 자기가 자기 삶을 양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문명을 우리가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서양에서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론만 나왔어요. 루소의 사회계약론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못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 서양 정치인들이라고 무슨 진짜 깨워서 양심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양도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50보 100보예요, 전 세계가. 조금 낫다 덜하다 하지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잘 나간다고 미국을 딱 보니까 또 트럼프가 있고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막 국민들도 지금 막 자괴감 느끼고 하시잖아요. 왜? 특수층의 이익을 대변한 대통령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특수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을 못 뽑으면 결국 민주주의 이론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괴감 느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 방향으로 가려면 요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아시자 하는 거죠.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뭐 원 없이 공부하세요. 주변에서 온 국민이 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하고 듣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래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중2병 그러죠. 중2병. 중2들도 이 정도는 알고 저는 잘난 체를 하시면 좋겠다는. 아, 뭐 우리 안에 당연히 우주의 로고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막 완전체인 척 하는 그런 게 전 보고 싶다는 거죠. 욕심으로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보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욕심 충족을 가지고 양심 충족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허 선생의 말처럼 제가 좀 풀어놨어요. 바깥사물의 원리를 인가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본래 하나의 원리이기에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니까. 우리 내면의 원리와 바깥사물의 원리는 본래 하나이기에 우리의 알미 자명하기만 하다면 사물의 원리는 이미 여기에 드러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요. 기독교식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식으로는요. 사물의 원리라는 게 그럼 뭘까요? 하느님의 뜻이에요. 피조물이잖아요. 사물들은 모두 피조물이죠. 사물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됐을까요? 누가 알까요? 하느님이 알아요. 하느님만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성령, 하느님의 속사정은 성령을 통해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하고만 소통이 되면 하느님, 우주의 원리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구절 보면 감동인데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됐고 천국이나 갑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저기 이런 놀라운 얘기를 써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걸 알아낸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걸 알아낸. 바울도 꽤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판받을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위대한 철학자인 건 맞아요. 예수님보다 이제 급이 좀 떨어지다는 거지 바울로도 분명히 훌륭한 철학자는 맞습니다. 기독교를 좀 왜곡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면 감탄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종교를 위한 도구도 바울이 제일 잘 마련했죠.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종교에 끌어들이는 그런 하급의 도구들. 뭐냐면 바울은 딱 이 얘기만. 나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밖에 안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셨고 플러스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라는 싸다 이거죠. 싸다 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한다. 여러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생을 이미 하면서 다 대속을 해놓으셔서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바로 그냥 영생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자극적이죠. 근데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고 있어야 돼요. 믿다 말면 부활 꽝. 자 이러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바울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얘기했어요. 긴장감이 장난 아니죠. 곧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빨리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못 믿으면 이제 죽는, 지옥 가는 거고, 산 사람들은, 그때까지 믿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서 영생해서 온전한 육신까지 부활해서 갖추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자, 아주 종교적인 장치죠. 여러분이 볼 때 이거는 되게, 아니, 바울이 진짜로 막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나요?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중동이나 모두 이런 데는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그게 무역지 작가들처럼 이런 신화 작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중동에서. 그래서 수많은 신화들, 뭐 태양신 신화, 뭐 온갖 신화, 디오니소스님,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신화적인 것을 많이 바울이 채용한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면, 더 센 스토리가 아니면 자극이 안 돼요. 이번에 예수님 버전 신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 신화 매니아들한테는요, 뭐 스토리나 뭐 좀 참신한 거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없다라는 책까지 나왔잖아요. 기존 신화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 편집됐을 뿐이지 기존 신화랑 거의 똑같다, 구성이. 그래서 예수도 아마 신화일 것이다라는 그 주장도 나오는 거예요. 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근데 저는 같은 신화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르다. 이런 심오한 철학적 원리가 들어있다. 다른 신화들은 이게 약하다. 신화 작가들이 쓴 작품이랑 어떤 예수님이란 어떤 성자를 가정하지 않고는 이 작품은 설명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예수님의 실존을 주장합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일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요, 이해해야 돼요. 왜 그 말 한지를 이해하면요, 납득이 됩니다. 오히려 좋은 정보기도 해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통해.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합니다만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런 종교적 장치는 유치한 신앙을 위한 거라는 걸 자기가 밝히는 게 있는. 대놓고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작자 미상입니다만, 히브리서에서는 대놓고 십자가니 부활이니 그것만 계속 따지고 있는 거는, 믿고 있는 거는 유치한 신앙이다. 더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선과 악을 치밀하게 따질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죠. 그래서 바울도 지혜를,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면서 그 지혜의 내용이 아까 그거예요. 하느님의 속사정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 지혜는 우리가 계며삼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알아낸 거죠. 이런 과학적 법칙들 인간적 지혜죠. 이거 말고 하느님 사정을 바로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하느님 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 다 맞죠? 바울이 다 맞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편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편이 가지고 온 부작용이 하도 커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분도 그런 걸, 어떤 그런 철학적 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이 맞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은 말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알고 말했네, 모르고 말했네는 알 수 있으니까. 분명히 알고 말하셨는데 방편을 너무 세게 쓰셨네. 근데 저 정도 썼기 때문에 로마에 먹혀서 로마 제국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의도한 바가 있으신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의도랑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게 예수님 의도랑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가장 본질을 얘기했는데 바울이 너무 방편을 많이 써가지고 본질이 좀 호도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만 매달리게 된 그런 측면도 있어요.